선자는 내 공부 친구 김정순. 내 새끼들 다 키우고 나니 내 할 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알았다. 어느새 태어난 내 손자 예쁘기가 한량 없다. 늦게 시작한 공부 손자와 같이 공부한다. 저 동화책 읽을 때 할미 것도 한 권 빼오네. 책 한 장 넘기기도 어렵게 힘든데 손자 여 녀석은 재미나게 잘도 읽은다. 기특한 여 녀석 어느새 할미보다 앞서네. 지난 해만 해도 당황스럽게 책 읽어 달라고 졸였던 녀석이 의젓하게 혼자 읽는다. 어느새 사이 좋은 공부 친구가 되었다.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